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며칠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을 이제 보험 적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아직 공식화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공약으로 할지 검토해보겠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굉장히 많은 뭐 기사도 나고 탈모에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에서 되게 얘기가 이제 많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여론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추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러 뭐 이게 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 현실화하기 힘들다, 혹은 뭐 찬성이다, 이거는 뭐 탈모인에 대해서 심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의견이 갈려서 찬반 뭐 토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진짜로 현실화가 됐을 때, 보험화가 됐을 때 어떤 게 예상이 되고 뭐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약값이 저렴해져요. 예, 약값이 저렴해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무엇보다 뭐 다른 장점은 사실 이거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지만 굉장히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값이 뭐 자기 부담금 30% 정도 내고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뭐 어떤 제한을 걸어서 자기 부담금을 좀 높일 수도 있겠지만 뭐 30%에서 50% 정도, 한 절반은 최소한 저렴하게 탈모약을 구매하시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근데 이제 보험화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제한들이 걸려요. 우리가 항생제나 어떤 당뇨약, 고혈압약 같은 거를 먹을 때도 의사가 이제 맘대로, 그러니까 비급여에 대한 약은 의사의 소신대로 또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좀 맞춰서 우리가 갈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기한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근데 이제 이 보험에 적용을 받으면 국가가 이제 수가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왜 많이 처방했느냐, 혹은 너무 과하게 한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에게 삭감을 합니다. 이렇게 처방하면은 보험공단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못해. 의사가 처방한 거에 대해서 또 약사가 처방한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험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이제 보통 의사에게 부담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삭감을 당한 의사는 이제 그렇게 처방하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삭감을 당하니까. 근데 탈모약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생각은 어떤 진단이 필요하죠. 탈모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냥 쓱 보고 혹은 환자분의 얘기만 듣고 우리가 처방을 드리죠. 처방을 드리지만, 물론 저희, 그러니까 일부 전문병원, 저희 병원 같이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검사를 하고 측정한 후에 얘기를 드리는 이제 탈모 치료 전문병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일반 내과나 뭐 소아과나 심지어 산부인과 같은 데서도 그 처방 가능하죠. 의사 선생님이 그냥 환자분이 원하시면 처방 내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렇게 좀 쉽게 근처 병원에서 받기가 좀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되겠죠. 진단을 할수 있는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처방해주는 병원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옛날에 비뇨기과에서 이제 프로스카라는 약, 그 전립선 비대증, 프로페시아, 그 피나스테리드 5mg이죠. 그걸 잘라서 먹게 이제 편법이죠. 왜냐면 저렴하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쉬면 이제 프로스카를 아주 저렴하게 절반 가격에 사실 수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편법이죠. 왜냐면 전립선 비대증이 아닌 사람한테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는 거니까. 근데 환자를 편의를 위해서 이제 뭐 일부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전립선 비대증을 증명을 해야 돼요. 초음파 진단을 반드시 해서야만 이 프로스카 처방을 할 수가 있다. 옛날에 이게 제한을 둔 거죠. 그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한 2년, 3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탈모약도 그런 식의 제한을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 뭐 환자분의 어떤 탈모 상태, 그러니까 애매한 분들은 아무래도 받기 어려워지실 수도 있어요. 아주 초기나 탈모가 아주 확실하지 않은데 탈모약을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탈모약이 처방이 이제 의사가 삭감을 우려해서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장기 처방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의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6개월, 1년, 심지어 막 2년 처방을 의사의 재량으로 주기도 하는데, 물론
보험약도 의사 재량에서 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삭감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기 처방을 해줘? 하고 공단에서 어떤 제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장기 처방을 할 때 좀 두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6개월, 1년 드리는 게 일반인 3개월, 뭐 1개월 이렇게 좀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불편하게 될 수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탈모약을 처방하는 병원이 이제 진단 문제 때문에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환자분들 초기나 아주 좀 애매하지만 탈모약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탈모약을 못 먹게 될 수 있다. 세 번째, 장기 처방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좀 단점으로 예상이 되네요. 보험이 될,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잠깐 난 거, 뭐, 우리 그, 강용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삭감 얘기를 했네요. 강용석 변호사는.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살 테니 그냥 보험 없이 주세요 했더니 안 됩니다. 그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보험이 적용된 항목을 비급여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머리가 더 벗겨지고 오세요 라고, 아 지금은 안 돼요 라고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도 조금 있죠, 얘기가. 그러니까 애매할 때 좀 처방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탈모가 된 분들한테만 처방이 돼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요거를 반박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되지만 이제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 카피약 가격 낮추는 거 얘기하셨어요. 했는데 대표적인 프로페시약은 한 정당 1800에서 2000원인데 첫 번째 카피약인 모나드는 한 정당 1500원 이라면서 카피약 가격을 오리지널에 30에서 40%까지 떨어지면 한 정당 600에서 800원 수준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저렴하게 사실 먹고 싶은 분들은 이거보다 이미 훨씬 저렴하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 탈모 성지라고 불리우는 곳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약국들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약국들이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압니다. 뭐 지역별로 뭐 종로나 영등포나 뭐 강남역이나 등등의 이제 저렴하게 파는 약국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뭐 카피약 중에 일부는 뭐 만원대 프로페시아 카피약, 그리고 역시 두타스테로이드 카피약들이 있어요. 저도 이미 알고 있고 제 환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그 약국에 가서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가격 이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더 좋겠죠. 근데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온 거는 굉장히 지금 마진을 굉장히 높게 잡은 수준이라 1정당 600원에서 800원 수준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미 뭐 400원 정도 수준에 500원, 400원, 500원 정도 수준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낮추겠다는 뜻이시면, 그리고 어떻게 낮추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약회사의 어떤 서포트를 해서 더 낮게 하는지, 이게 그냥 낮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업한테 라면 가격 낮춰 할 수 없듯이 이거를 제약회사 보고 무조건 낮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국가적인 서포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면서 이걸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탈모, 두 번째 정책으로는 탈모 신약 개발에 대한 정책을 지원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뭐 아주 좋은 얘기죠. 탈모 신약에 대해서 장려하는 거는, 근데 이미 근데 많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모약 보험 적용이 현실화 됐을 때 장점과 단점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뭐 모든 일에 장단점이 다 있죠. 보험 적용이 과연 현실화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좀 지켜보죠.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화 됐을 경우에 좋은 점, 나쁜 점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뭐 놓친 점이 있을 수 있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또 검토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